여보세요? 예, 엄마. 수빈아, 지금 바쁘냐? 예, 바빠요. 끊어요. 아이씨, X꺼. 미아핑 안 치냐? 우리 정글은 뭐하냐? 라인 다 밀리게 생겼네. 아이, 바빠요. 왜요? 우리 수빈이가 도대체 얼마나 바쁜 일이 있길래 엄마 전화를 이렇게 끊을까? 설마 실버 승급전이다 뭐다 하면서 게임 처하느라 그런 건 아닐 테고. 그렇지, 우리 아들? 물론이죠. 게임은 무슨 게임이에요. 지금 레포트 작성하느라 바빠서 그랬어요. 그래? 그렇구나. 갑자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? 딱히 무슨 일이 있어서 온 건 아니고, 올해에는 가족끼리 다 같이 여행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잖니? 그래서 가족끼리 다 같이 여행이나 가면 어떨까 하고 물어보러 왔어. 여행이요? 아니, 여행이야 가면 좋기는 한데 전화로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굳이 찾아오실 필요까지야. 아, 그게 여행 날짜가 오늘이거든. 예? 우와! 여행입니다! 너무 기대된다! 화성 갈 거니까! 근데 너네들은 못 가. 급하게 잡느라 묵을 호텔이 동물 출입 금지거든. 엄마! 갑자기 여행을 가는 거야. 그럴 수 있다 쳐도 지금 이 녀석들만 두고 여행을 가겠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? 집사... 지금 다스리나도 여행 가서 맡길 곳도 없는데 집에다 두고 가면 이 녀석들이 뭔 사고를 칠 줄 알아요? 또 가구고 뭐고 다 부시고 벽에다가는 똥 치라고 생난리 부르스를 칠 게 뻔한데! 물론 엄마도 다 생각이 있어서 준비해왔지. 최첨단 동물감시 용 CCTV! 이거 설치해두고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이 녀석들이 사고 치나 안 치나 감시하면 되지. 엄마, 그렇게 말한다고 들을 녀석들이면 내가 걱정도 안 하지. 걱정 마렴. 얘들아, 사고 안 치고 얌전히 있을 거지. 걱정 마십시오. 아무 사고 안 치고 얌전히 있겠습니다. 얘들아, 진짜 사고 치지 말고 얌전히 있어라. 집사, 나는 집사 어머니한테 맞아 뒤지기 싫습니다. 걱정 마십시오. 일단 알았다. 다녀올게. 우린 이제 자유입니다. 난 바로 집사가 개딸에서 못하겠던 마인크래프트 실사판 놀이를 해야겠습니다. 예! 야! 야! 내가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뭐하는 짓거리들이야! 너희들 내가 하루 종일 지켜볼 테니까 두고 봐! 나 돌아올 때까지 조용히 안 있으면 바로 엄마한테 일러서 비뇨기과에서 랄브 커팅 시켜버리라니까! 야, 짝대기! 내가 노트북으로 고양이 아동 작작 보냈지! 야, 흉장이 너! 앞으로 똥 싸러 갈 때는 집 말고 공원 화장실 가서 싸라 그랬지! 야, 임마! 거기서는 오랑을 사야지 3일치를 왜 사! 야, 세대갈, 나 심심하니까 재주 좀 부려봐. 자, 지금부터 노래 한 곡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중... 예! 내 이름은 박도정. 재작년 이 집에서 도둑질을 하다 걸린 박도둑의 쌍둥이 형이다. 동생의 복수를 위해 수많은 사전조사를 해뒀고 집주인이 가족이랑 여행까지 가서 사람이 없는 것 또한 파악해뒀지. 이 집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덜어먹어서 동생의 보석금을 마련하겠다. 응? 저 녀석들이 동생이 말한 짐승들인가? 주인이 여행에 안 데려갔나 보군. 뭐 상관없지. 극도로 단련된 이 몸의 은신술로 순식간에 덜어먹어주마. 평화롭구만. 그 녀석들이랑 하루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짜릿해. 그래도 녀석들이 뭐하고 있나 한번 볼까? 이게 뭐야? 뭐야? 블루투스 스피커인가? 신기하게 생겼구만. 야! 뭐야, 깜짝이야! 자명종인가? 그거 CCTV입니다. 뭐? CCTV? 야! 니들 왜 가만히 있어! 저 자식 잡아! 집사가 돌아올 때까지 조용히 안 있으면 라이브 커팅 시켜버린다 하지 않았습니까? 아니, 그렇다고 도둑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냐고!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? 집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까 일단 저 도둑 새끼 잡아! 집사가 다 책임질 겁니까? 그래! 감히 우리 집을 털어먹으려 하다니!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도둑이군요! 가만두지 않겠습니다! 고작 짐승 새끼들 주제에 뭘 할 수 있다고! 어이가 없네? 우리
집을 찍고 부시고 더럽히고 태우고 폭파시키고 털어먹을 수 있는 건 오직 우리들 뿐입니다. 알아 흉장해! 몸통 맞추게! 하하하하! 뭐야 이 쥐새끼는! 어디 한대 때려보게! 쳐보아! 쳐! 얘들아, 괜찮냐? 아우, 집사! 여행은 벌써 끝난 겁니까? 어서 와요! 주인님! 제가 도둑을 잡았습니다! 다행이다. 그래도 꼴의 주인이라고 우리 걱정 좀 했나봐요. 아니거든. 누가 너희 걱정 따위를 했다는 거야. 참, 그런데 집사. 어? 왜? 책임은 집사가 진다 그랬습니다. 이런 씨...